만날 사람은 벌써 도착했는데 사진을 찍자는 손님들 요청에 붙들려 있다.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만남이 더 기대된다. 이야, 명환이. 할렐루야. 개그맨 고명환 씨. 지금은 사업가이자 공연 기획자, 인기 강사로도 활약 중이다. 내가 명환이를 제일 보고 싶었어요. 아, 이건 진짜. 아, 진짜입니까? 왜냐면 네. 그동안 TV도 잘 안 봤고 네. 잘 몰랐어. 네. 근데 최근에 네. 내가 좀 세상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TV 보다가 네. 명환이 유튜브도 보고 네. 처절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아, 내가 그래가지고 감동을 먹었어요. 네. 교통사고 크게 났잖아. 네. 그래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때 다시 살겠다. 네. 나 그 말에 감동을 받았거든. 네. 저도 좀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진짜 저는 진짜 1초 후에 죽는다 그랬었거든요. 병원에서. 와, 다시 혹시 살게 되면 진짜 남 눈치 안 보고 그러니까 뭐 내 맘대로 막 이렇게 살겠다는 게 뭔지 알죠? 내 의지대로 한다. 남이 그게 아니라고 해도 나는 내가 그게 좋으면 의논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그때 자신감이 생겼어. 콤비가 있었잖아. 재기현 후배의 생각이 궁금하다.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늦은 건 아닌지. 사실 우리가 일찍 뜨는 것보다 가능하다면 늦게 뜨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영원한 게 아니니까. 맞아. 나는 형님의 때는 아직 안 왔다고. 아, 진짜? 예. 있으면 계속 또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이 그 어떤 응원보다 힘이 된다. 구구절절 기운 나는 얘기다. 여유 있고 뭐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이게 저한테는 이게 진짜죠.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강의를 듣고 간다. 요즘도 핵세요? 예. 그래. 잘 가. 예. 새해 복 많이 받고. 형만 후배 안녕. 안녕. 저는 일찍 철든 사람이 선배라고 생각해요. 저보다 방송국 후배고 하지만은 인생에 저보다 훨씬 많은 것을 깨달아 줬다면 저는 선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명환 씨도 죽음 직전까지 갔었고 저도 큰 수술을 했고 그런 공통점이 있으니까 얘기가 와닿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은 이제 정말 오늘 지금을 살아라. 아, 그 말이 참 저에게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 같다. 오늘은 성탄 저녁. 아, 저녁 뭐 할 거예요? 아레이갈비. 어? 예, 물론. 형만 씨도 도울 모양이다. 이거 마리네이드라고 올리브 오일에 절인 거 이거 좋아하거든요. 살짝 삶아서 껍질 벗겨가지고 기가 막히네. 이게 소금까지죠? 야, 진짜 보기보다 품이 많이 든다. 날 먹을 줄 알았지. 참 당신이 이렇게 가끔 요리해 주는 게 이게 야, 이게 이런 수고가 들어가는구나. 응? 뭐 또 와이프 자랑하면 뭐 팔불출이라고 그럴까 그런데. 아니, 진짜 잘해. 이탈리아 요리는 수준급이란다. 아니 근데 우리 아내가 뭐 하는 요리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필살기가 아니 집에 손님 오면 극찬을 해요. 극찬. 올리브 오일 좀 넣고. 잠깐이지만 이탈리아 식당도 운영했던 솜씨. 좀 절였다가 주니 5분 있다 먹죠. 아. 이야, 그건 뭐야 이거? 바지. 아니. 다현이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성탄 전야를 그냥 보낼 수 있나? 오늘 저녁 메뉴는 파스타다. 모처럼 시간이 있어서 저녁에 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가지고 성탄절 이후이고 하다 보니까 조촐하게 파티 겸
막 기대가 돼가지고. 기대 만발. 운동 갔던 혜진 씨 어머니도 때맞춰 돌아왔다. 네, 맛있는 냄새가 뭐 진동을 하네. 오자마자 팔을 걷어붙인 숙연 씨. 일하랴 살림하랴 종종 걸음치는 딸이 안쓰러워 늘 몸이 먼저 나간다. 해물이 듬뿍 들어간 파스타에 이사기가 좋아하는 갈비까지 파티 분위기가 난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모처럼 이렇게 모였다, 그지? 어? 파티 좋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내 식구가 같이 먹어서 그럴까 음식도 더 맛있다. 밀가루 음식을 잘 안 했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했더니 맛있었어. 형만 씨에겐 더 귀한 시간. 아플 때 제일 생각나는 사람 가족이에요. 가족. 병원에 한 40일 있다 보니까 그 침대에서 40일을 혼자 있었어요.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코로나가 또 제일 심할 때라. 지금 이렇게 먹는 게 참 이게 진짜 행복이고 사랑이고. 아프고 힘든 시간을 지나왔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크리스마스 파티의 꽃은 선물. 와주세요, 어머님도. 엄마 내 거냐? 어떻게? 당신은? 당신에게는 제가 또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렇습니까? 야. 엄마. 야, 지갑을 준 이유가 뭐예요? 지갑을 채워야 되는 게 내년의 일인가 봅니다. 장갑을 사주셨네. 장갑. 올해 또 겨울에 춥다 그러니까. 감사해요. 또 장모님 선물. 저 초월하게 재밌지 뭐. 그럼. 와, 할머니 입기 최고 예쁘네. 선물이네. 네. 와, 네. 춥다고 많이 선물했네. 이사기의 선물은 음악.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을까? 시련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남은 시간은 꽃처럼 살아보리라. 한편 형만 씨는 설교문을 쓰고 있다. 이번 주 설교를 맡아 심사숙고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단다. 메세지. 그래서 메세지에서 매일 새롭게 하는 지혜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나누겠다. 그래서 언어 유의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좀 뭐라고 그럴게 좀 쉽게 풀어서. 예, 요리사잖아요. 예, 목사라는 직업이 사실은 성경을 읽고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는 요리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레시피 회의는 정해져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맛있게, 예, 또 잘 들리게, 예,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목회일이 천직처럼 보이는데. 아, 이거 저희 어머님 사진인데 이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동생이 이제 6살 된가. 네. 집안의 영향이 컸단다. 어머니가 이제 신앙이 좋으셨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그 우리 식구만 산 게 아니고
집 없는 사람들 있죠. 예, 이때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왜 이렇게 그 거렁뱅이 노숙자 이런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그만 방을 쓰고 한 방을 내려가지고 거기에 막 15명, 20명씩 막 집 없는 아저씨들 막 농마주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같이 많이 살았어요. 형만 씨의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였다. 어머니도 아버지 못지않게 신앙이 깊은 분. 부모님을 보며 자란 형만 씨는 어른이 되면 목회자의 길에 가는 것을 당연한 일처럼 여겼다. 아버지께서 늘 믿고 계신 그 길로 나도 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가정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결핍이 생겼죠. 이제 가난에 대한 창피함. 또 이제 학교를 계속 옮기고 이전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게 이제 애들 앞에 서는 게 그렇게 싫어요. 아이고 창피하고. 그때마다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좀 재밌는 사람, 좀 이렇게 웃기는 그 친구. 그러니까 이제 가까워지더라고. 그래서 그게 개발되면서 개그맨 시험이 됐죠. 그래서 개그맨 되다가 이제 활동하다가 배고픈 믿음보다는 화려한 연예계에서 개그맨으로 웃음을 주는 삶을 선택했었다. 그런데 어머니의 유언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 TV에 내가 나오는 걸 보면 잘한다, 뭐 그래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이게 아니고 네가 갈 길은 거기가 아닌데 왜 거기가 있냐 그러면서 엄마가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이모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해줬을 때 그때 아 나는 여기까지만 연예인으로 살고 후반의 인생은 어쩌면 어릴 때 내가 되고 싶었던 그런 길을 가야 하나? 라고 생각을 했죠. 신학 공부를 마친 뒤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리고 1년 후 뇌종양 수술을 받고 완쾌되는 과정에서 믿음은 더 단단해졌다. 오후에는 오래전 잡아둔 일정이 있다. 아, 가자 가자 가자. 거기 너무 더워. 만반의 혜진 씨와 이삭이도 가는 모양. 하고 이제 이삭아, 오늘 힘 쓸 수 있지? 더워. 나 목 너무 더워. 이제 추워. 밖에 나가면 누나 가지고. 안 추워. 자. 가자 가자 가자. 갑시다. 새 식구가 중무장을 하고 나선 길. 힘을 써야 하는 날이란다. 안 갔을 거예요. 당신 오늘 컨디션 어때요? 요즘 감기가 완전 난리잖아요, 다들. 나는 치킨이에요, 치킨. 응? 치킨. 왜, 닭이야? 아니, 반반. 기습적인 유머에 그만 빵 터지고 말았다. 반반이에요? 컨디션이 반반. 자, 우리의 또 산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사랑을 주는 우리 산타. 아니 근데 어울려 딱 두 상이 맞춤이야. 원래 연탄은행 그 홍보 대사였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21년에 수술하고 나서 겨울에 좀 힘드니까 조금 잠깐 쉬었다가 이번에 타이밍이 연탄 봉사가 오늘 잡혔대요, 마지막. 그래서 이제 아이고 내년 되기 전에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가족들하고 달려온 곳은 동두천의 한 교회. 저기. 안녕하세요 사모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곳. 형만 씨의 고등학교 선배가 목사로 있다. 아니 좋은 일이 있으시다고. 아니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인기 개그맨이고 또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그걸 다 던지고 나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사실 내가 선배된 목사 입장에서 보니까 아 조금 뭔가 2% 부족한 게 있었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서 거기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을 하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 나가가지고 지금 그때 만난 게 우리는 복이었지. 우리가 한번 나오고 2천 장이야. 연탄을 집집마다 배달하는 게 오늘의 일. 자원봉사자들과 호흡을 맞춰 연탄 천 장을 날라야 한다. 지게 있어요? 예. 연탄 잘 실어야 돼요. 꺼내야 돼, 지게. 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집이 대부분이라 일일이 지게로 지고 가서 쌓아야 한다. 어머, 이게 연탄 하나에 신생아 무게 정도 된다. 이게 36kg 정도. 신생아 전방. 10장이 36kg. 이삭이도 고사리 손을 보탠다. 이삭이도 한 장. 그래, 수고했어. 네. 자, 대기합니다. 자, 이게 다 요령이 있어야 돼. 요령이 딱 되면 빼주신다고. 불평하지 말자. 걱정하자. 이렇게 여럿의 수고가 모여서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다. 보기만 해도 너무 배불러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해년마다 협조해 주셔서. 여보 화이팅! 자 화이팅! 협조하자! 마음이 좋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대접만 받고 살았잖아요. 연예인으로 살 때. 10장. 어디 가면 밥 사주고 뭐 하고 필요한 거다. 지금은 이제 같이 가는 거니까. 무슨 여기 뭐가 붙었어요? 어디? 아, 이 동남아 이분 참. 이제 깨끗하죠? 이제 깨끗해졌네. 이게 뭐냐? 자신을 태워서 온기를 전하는 연탄처럼 세상을 조금은 따뜻하게 만드는 일 같아 다들 흐뭇하다. 마지막! 마지막 들고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 집사님.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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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겠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아유, 저도. 이게 재미있고 즐거우면 또 오고 싶어. 네네네. 짜증나면 안 오고 싶어. 그럼 뭐 내일 또 네. 바로 하시죠. 아니, 내가 오늘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뭐 얼굴이 연탄이네. 그래도 가슴은 벅차다. 야, 네, 이거 좀 닦어. 이삭이도 닦아야 되겠다. 아니, 이건 뭐 연탄이 나보고 형이라고 그러겠다. 그러게. 근데 이게 잘 안 지워지네. 아니야, 고구마 이씨우고. 리틀 연탄. 이삭이도 오늘 보고 느낀 게 많을 것이다. 뿌듯하네요. 네,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 그런 감정일 거예요. 육체는 힘들지만 이 마음과 정신은 너무 뿌듯하면서도 행복감이 밀려오는 그런 기분. 오늘 하루를 떠올리기만 해도 가만히 피어오르는 미소. 이 순간이 행복이 아니라면 무엇일까?